소돔 고모라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시기 위한 예비 지식을 아주 중요한 거 한두 가지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들이 시를 쓰는 거 보면, 지성적으로 보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 무슨, 뭐를 쓰려고 써놓은지를, 뭐예요? 몰라요. 무슨 뇌로만 보면? 저한으로만 보면 논리적으로 이건 무슨 논리도 아니고 이게 뭐를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는 어떤 진실을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감성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어떤 엄마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 참, 우리 한국 엄마들 아들 사랑하는 건 못 말립니다. 그렇죠? 딸들은 어떻게? 상당히 섭섭하게 만들어.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 어머니도 저를, 무슨,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하면, 대개 한 100명 내지 150명 맥이 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막 신문에 막 난리를 치고 막 TV에서 막 요즘 뭐 전혀 광고란 건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그래서 막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뭐 홈페이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내가 뭐예요 큰 광고를 때렸는데 그 하나 큰 거 때리니까 1,000만 원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100명, 150명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냐? 아, 어머니가 맞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뭐 많이 오셔야 한 50명, 60명. 그렇게 이번에는 이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장사는 안 되는데 일은 똑같이 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장사가 잘 되니까 여유가 상당히 있었어.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식탁에 이 냅킨 보면 좀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최상품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우리 뉴스타 센터 로고도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냅킨 한 개 한 개가 꽤 이제 비싼 거였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냅킨을 뭐 그렇게 곱게 씁니까? 그렇죠? 더러운 거 닦고 뭐 코 풀고 뭐 이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 앞에서 냅킨 가지고 코 풀었다면 큰일 납니다. 왜? 그게 존경하는 아들의 이름이 박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냅킨을 집에 가지고 가서 잘 모셔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뭐예요? 하여튼 아들이 최고야. 그런데 자 그만큼 그 우리 한국 엄마들은 아들을 특별히 그것도 큰 아들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 아이 공부를 안 하고 이게 자꾸 엇나가.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해 안 상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 큰 아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들 자꾸 조건적으로 나가니까 막 속상해 죽을 지경이야. 자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마약을 또 사고 팔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이제 집에 숨어 있다가 이제 형사들이 와서 체포해가지고 갈 때 엄마가 뭐라 그래?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그렇게 마약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내가 네한테 애원을 하다시피 해도 그래도 이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 감옥으로 끌려가니 이거 어쩌면 좋냐? 아이고 내가 막 죽어버릴란다. 그 내가 죽어버릴란다 했다가 또 그 다음 순간 뭐라 그래? 그래 이놈 새끼야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게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새끼야 나가서 죽어버려라 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말이지. 그게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표현을 감성적, 사랑 그 자체가 감성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감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할 말 별로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끝. 그 왜 무슨 말을 하겠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서 말 다 했지. 그러나 그거는 사랑의 논리적 표현일 뿐이고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막 저도 네,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한국에 있고, 저는 자꾸 미국에 가서 뉴스타트 해야 되니까, 한국에는 석 달 만에 한 번씩 온다고, 그 석 달 동안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시를 쓰는 거야. 그 감성적 표현인데.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뭐 할 말 투성이야. 그 요새는 왜 그렇게 할 말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막 시가 줄줄 나왔어.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감성이 너무너무 풍부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설적인, 논리적인 얘기를 성경에 써놨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거를 자꾸 그거를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만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람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 진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무슨 말도 했겠어요? 그래 이놈의 새끼야 나가서 뭐요? 죽어버리라.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성경에. 네. 그거를 알고 성경을 봐야 돼. 아시겠죠? 네. 벌써 그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걸 모르고 보면 성경 보면 막 와, 하나님 말 안 들었다가는 뭐예요? 이놈의 새끼들 막 지옥불에
던져가지고, 막, 어? 죽지도 않고, 막, 영원히 막 불태워야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예. 예. 아,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지옥이란 데인데, 거기다 던져가지고. 맨날 뭐예요? 그, 성경 보면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고, 말도 할 수 있어.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천국에서 보고, 이 나무 새끼 말 안 듣더니, 내가 몇 번이나 나한테 얘기했어. 말 안 들으면 거기에 던져 넣어서, 죽지도 않고 말이야. 영원히 불타게 한다 그랬잖아. 실컷, 고통을 받아봐. 그러고, 자. 그걸 또 아주 된다. 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럼 이제 지옥에서는 뭐예요? 손가락 끝에 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가지고 제 입에. 이제 이런 얘기가 성경이 있다고. 그거를 진짜 논리적인 얘기로 본다는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크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다를 전제하고 봐야 된다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데 그 얘기를,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가 뭐예요? 아니라니까. 예. 아, 그렇죠. 이제 뭐가 맞춰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대로 퍼즐이 이제 좀 맞아, 이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면 뭐가 나와요? 쪼가리 쪼가리로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 이거를 자, 이게 뭔 것 같아. 이제, 이게 진짜 뭔 것 같아. 이렇게 맞춰갈수록 나아져. 성경은 그런 거다, 이 말이. 성경은 여러 곳에 파질 쪼가리가 다 흩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파질이 다 맞춰지면 뭐가 나타난다? 십자가가 나타난다. 네.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 이것은 논리적 표현이 아닌 감성적 표현을 어떻게 했냐? 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읽어도 뭐 성경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읽어가다가.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는 어떻게 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걸 딱 보면 사랑은커녕 하나님이 정신병자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딱 이 출애굽기를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얘기하면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출애굽기를 읽어가다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출애굽기가 말도 안 된다는 것도 모를 정도면 성경 전혀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출애굽기 뭐냐? 성경 찾아가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그 당시 이 세계 최대 제국, 최강국은 이집트였습니다. 피라미드 짓고 부가 넘치는 나라였어. 노예들도 많고. 전쟁해서 사람들 잡아다 노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로 한 100만 명이 됐다. 이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100만 명이 그 100만 명이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들은 노예들이야.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430년 같으면 그 당시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40살 살기 힘들었어요. 30대 거의 다 죽었는데. 430년이라면 몇 대가 노예를 했다는 거예요? 11대. 11대가 노예 생활.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명을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한 12대로 보면 좋겠네. 여러분, 12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나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도덕관이 있을까? 없습니다. 맨날 뭐예요? 얻어맞고, 욕 듣고, 굶주리고, 이러니 뭐처럼 변해 있겠습니까? 야만인 짐승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 족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100만이나 됐어. 상당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그 정도로 많아.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민족, 족속들보다 가장 뭐예요? 야만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작이 야만인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십계명 보면 이 출애굽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뭐요? 가장 악한 놈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나는 이렇게 악한 놈들도 나는 사랑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12대째 노예 생활을 해서 악해지도록 어떻게? 일단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저 노예들 보면 야 이것들은 짐승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또 노예로 잡혀가요. 그때는 어느 나라에? 바벨론 제국에. 예.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질이도 죽으라 하고 고생한 백성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고, 이거는 처절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서는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이것들은 개돼지보다 뭐예요? 못하다. 이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뭐예요? 이거는 야만들이고, 이거는 인간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이것을 또 어떻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또 데리고 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역사 그는 있었던 역사 얘기예요. 그건 뭘 보여준다? 가장 악한 백성들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니까 자꾸 김정은이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예. 장난을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사랑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안상할 사랑 어디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는 걸 좀 깨달으시고 감동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감동이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안 오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김정은이 어떻게 사랑하나 봐요. 그런 새끼는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가 뭐예요? 않으니까 감동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요게 자꾸 씻겨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나의 그 그런 마음, 그렇죠. 그게 자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2부 세미나를 하는 거는 이 성경에 보면 맑은 물로 이제 우리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짐승 같은 그 악당들 내 마음에 지금 시커먼 꾸정물이 들어 있는데. 그 물을 하나님 자꾸 맑은 물로 어떻게 부어가지고 그거를 그 흙물을 자꾸 씻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매일매일 뭐예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일 전보다 오늘이 훨씬 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100만 명을 끌어냈습니다. 내가지고 드디어 그게 3개월 만인가. 봅시다. 19장. 저는 이 숫자 개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3개월째 들어가던 때, 석 달에 들어가던 때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을 몽땅 요약한 돌판을 줘요. 그래서 그 돌판이 뭐게? 그게 이제 십계명이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십계명을 보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나 초보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맨 첫날 딱 입소하셨다고.
그럼 이상구 박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1부, 2부 해서 20일간 여기에 머무실 텐데 그동안 꼭 지켜주셔야 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옆방 사람 물건 훔치지 마십시오. 예? 이쁜 여자 덮치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 계명을 보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본 거예요? 개돼지로 봤다, 이 말입니다. 왜? 개돼지들이었으니까. 이제 요거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최 밑바닥 인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제일 밑바닥을 얘기해 준 것을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 아닌 개돼지 같은 인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뭐예요? 맨 첫 단계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단계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자꾸, 그러니까, 사람 같지도 않는 놈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 광야 생활은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그 과정인데,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데리고 뭐예요? 이집트에 놔두고 하면 안 돼요. 이집트에 놔두고 노예 생활을 놔두고 너희들아 거기서 십계명 잘 지켜. 그러면 내가 꺼내 줄게. 구원해 줄게.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일단 뭐요? 아무 조건 없이 어린 양의 피만 칠하면 그러니까 어린 양의 뭐요? 그 피 예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족속들일지라도 그거를 믿고 뭐요? 나오면 하나님은 홍해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해놓고 그때부터 뭐요? 사람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선 구원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후자를 제가 쓸 줄 아나? 뭐 비슷하죠? 후 뭐예요? 후 착합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 먼저 구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이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한다. 왜? 구원했으니까. 구원 안 하면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아이고 시원해. 하여튼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 찌그러진 집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을 수리를 해서 집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옛날에 집을 참 이쁘게 지어놨는데 이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집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라는 거야. 그런데 본래 이 집을
이쁘게 지었던 주인이 다시 와보니까, 이거 막, 형편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집수리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된다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그 찌그러진 집을 어떻게 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집을 어떻게 해?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 사야 고칠 수 있는 거라고. 그거를 알아라 이 말이야. 그거를 구속, 대속.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는 내가 이제 샀어. 내 아들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뭐예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런 거를 모르면, 난 천국, 내가 아무리 봐도 안 착한 것 같아. 아직도 며느리가 밉고,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겠나? 그건 뭐예요? 선, 뭐예요? 선, 성화, 후, 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적이지, 그렇죠? 그 왜 사람들이 성경은 벌써 이런 얘기, 출애굽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선구원이라고 뭐예요? 이거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도록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선성화, 그 구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택해서 이스라엘 그 백만 명을 어떻게 데리고 광야로 나가도록 그 해방을 시켜주겠다. 노예 생활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그래서 모세 보고, 자, 그 당시 이집트 왕이 바로인데, 바로한테 가가지고,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했으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네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가 보내줄 기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게? 가서 내 보내달라 그래라. 그런데 바로는 안 내보내줄 기다. 그런데, 그럼 왜 바로가 안 내보내줄 거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가 안 내보내는 이유가 너무너무 웃겨요. 하나님이 조금 정신분열 걸린 것 같아.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박하게 해서 바로가 안 보낼 거다. 무슨 소리가, 그런 소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선택해서, 자, 데리고 가라. 근데, 바로가 안 보내줄 거다. 왜? 내가 말이야, 바로한테. 내 보내주지 말라 그랬어. 미쳐서야 미쳤어. 그 하나님 미친 겁니다. 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를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미친 소리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예. 그 저는 이거 뭐 이거는 아니야. 이건 말이 뭐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 예. 예. 여러분. 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자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말 안 듣게 만들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해방시키는 건데? 근데 그 계획을 했으면 바로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말 듣도록 해가지고 그거 꾸정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바로의 바로 마음 속에 내 말 안 듣도록 내가 했다. 그러니 안 보내줄 거다.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재앙이 내립니다. 왜? 바로가 말 안 듣는다고. 아니, 이것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뭐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말 안 듣고로 하나님이 해가 놓고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듣는다고 또 뭐요? 재앙을 내려. 여러분, 미친 하나님이지. 그래가지고 바로가 열 번씩이나 재앙을 받고 결국 뭐야? 항복, 항복. 그래서 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그냥 뭐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믿어야지 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식 기독교는 그래요. 네. 성경에 써놨으니까 믿어라. 저는 못 믿어. 이런 하나님 믿을 바 안 믿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이상구의 마음을 가지고 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구한테 뭐예요? 이상구 마음을 하나님 말 안 듣도록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럼 이상구는 갑자기 나 하나님 말 안 들어. 그럼 하나님 이상구 뭐예요? 왜 말 안 들어 이 새끼야? 또 재앙을 내려. 그래서 이상구가 그냥 혼쭐이 나가죠. 아이고 지금부터 말 듣겠어. 그럼 하나님이 말 안 듣게 만들어 놓고 왜 혼내냐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 안 듣게 만들어 놨으면 내가 혼쭐 난다고 해서 말 듣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말 안 듣도록 했으면 하나님이 말 듣도록 만들어야 말 듣지.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책이 성경이요. 이게 딱 두 번째 책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성경은 뭐요? 정렘이 딱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이 뭐 그런데 뭐 성경 공부 안 하면 뭐 지옥 간다 캐사치 이제 이래 되니까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딱 보고 이 출애굽기를 해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건 뭐요?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 되게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비춰주는 이상구의 마음에 비춰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출애굽기에서 찾으려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말 안 듣게 하나님이 만들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박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네? 여러분, 지금 형사한테 잡혀가는 마약쟁이 아들을 죽어버리라고 말할 엄마가 아니지만 이놈의 자식 그냥 돼져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감성적 표현이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두고 마음을 열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바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마음을 넣어주는 존재는 누구요? 그는 사단이지. 네.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말을 뭐요? 안 듣도록 한 거야. 그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그거요. 그래서 악령이 있는 거. 그러면 성경에 바로는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야지.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이잡듯이 잡았다고. 한 주. 그거 찾으려고. 자, 바로가 언제도 이번에도 지금 요게 한 다섯 번째인가 그래요.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여.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누가 했다고? 주어가 누구요? 주어가? 바로지. 자, 이번에도 빼고 합시다. 이번에도 빼면 어떻게 해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포한 게 아니잖아.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언제도? 이번에도.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그 말은 매번 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바로가! 박수!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합리화시켜버려.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호소를 합니다. 바로야,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너희들이 많이 불려 부려 먹었잖아. 내보내라. 바로가, 야, 이 노예들 백만 명이 나가버리면 뭐요? 이 경제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안 내보내겠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바로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을 거역하기로 결심했대. 그런데 성경은 누가? 하나님은 말하기를 사단이 한 게 아니고 누가?
내가 발효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자, 이게 참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고.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지금 역대상 10장. 자, 이스라엘의 왕이 제일 첫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을 차차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울을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안 듣고 어디로 누굴 찾아가냐 하면 세상에 무당을 찾아갈 정도로 이 사울 왕은 완전히 악령의 도구가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전쟁할 싸우지 말라는 때 전쟁을 쳐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 역사적으로 계속 팔레스타인하고 싸워가지고 패배했어. 그래가지고 왕이 이스라엘 왕이 군대는 다 쓰러지고 죽고, 이 사람 왕이 막 말을 타고 도망가는 거야. 근데 팔레스타인 군수가 추격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그 생각에, 아, 오늘은 끝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저 팔레스타인 이방인들, 저 개같은 이방인들 손에 죽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뭐예요?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칼 꺼내서 자살합니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죽었다. 그래서 사울의 호위병, 병기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였어. 그렇죠? 자살이야.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니지. 자, 보세요, 이제. 사울이 죽으니라, 그 이유는 사울이 죽게 범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무당, 이 신접한 자는 무당입니다. 무당. 무당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을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하나님은 사울 죽인 일이 없어. 사울이 어떻게 했어? 지가 활복자살.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걸 뭐라고 해요? 주객이 전도돼요. 말이 안 돼.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알아서 친다. 그래서 군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을 뭐야 잘 들으면
옆에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와도 다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군대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방력이 충분한지 뭐 병 그 군대 수를 세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는 짓은 어떤 짓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전쟁에 이겨게 해준다. 는 말을 믿지를 않는 행위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다윗 왕이 예, 야, 또 좀 있으면 또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병력이 충분할까? 그리고 이 다윗은 믿음이 좋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간적으로 헷가닥 해가지고 국방장관을 불러가지고 그 요압 장군인 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병력 한번 조사해봐. 그래서 병력을 조사했어. 이거는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다윗 왕이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사단이 다윗을 어떻게 충동하여? 사단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똑같은 얘기가 다른 데 나온다. 사무엘하 24장.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시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병력을 계수하라. 한 군데는 누가 한 거고? 사단이 한 거고. 한 군데는 하나님한테. 성경이 이렇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어떤 표현이다? 실제로는 누가 한 건데? 아니 대답 좀 해보소. 그래 병력을 예, 조사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뭐요? 안 하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게 한 건 누구야? 그 악령이다 사단이다 이 말. 사단이 한 거야. 그거를 왜 하나님이 했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자기가 강팍한 것은 그건 누가 한 거요? 사단이 한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했다 가느냐? 자, 자살한 놈은 누구요? 사울이 왕 자신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였다 가냐 말이야. 여러분이 사실과 진실을 공부했죠. 예. 자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살했다. 그건 사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진실이 아니야.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그건 뭐요? 사실이요. 그 사실에는 뭐가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어. 아무 감동이 없어. 그래, 사울 지가 자살했잖아. 자살했지 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내가 죽였다. 자, 이제 이 답변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쭉 보여드린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있어. 누가복음. 15장. 자,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죠? 돌아온 탕자 얘기?
자, 그 당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 그래요. 재산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 줘요, 안 줘요? 어, 줘요. 주고, 좀 이따가 어떻게 해요? 당자가? 아버지가 쫓아내요? 아니요. 당자지가 다 싸들고 나가. 어. 근데 그 당자가 나중에 뭐가 돼서 돌아와요?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당자가 도망갔어요. 그렇죠? 나가가지고 돈 지 마음대로 쓰고, 허랑방탕, 그래가지고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그럼 아버지는,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내 아들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몰라,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예. 네. 이 내 아들은 토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해, 그게 사실이지.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토끼였다 돌아왔는데 아버지하고 살기 싫어서 그래도 재산은 다 가지고 가야 되겠기에 재산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 주더라 이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뭐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하고 살기 지긋지긋해 하고 토끼였어. 다 당진하고 어떻게 되니까? 굶어 죽을 때가 됐어. 예. 네. 그렇게 돌아왔어. 뭐하러 돌아왔게? 밥 먹으러. 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니까 돌아온 거라 이 말이야. 왜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예요. 진짜 성경 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아버지한테 탄 건강 아직도 있어. 거기 있을 땐 돌아와 안 돌아? 안 돌아 안 돼. 아버지한테 탄 돈 안 돌아와. 일단 내 건데 뭐.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아버지 거야. 자, 아버지 아들 돌아왔어. 아버지는 뭐라 그러게요? 뭐랄까? 흥미진진하죠. 너의 이 동생은 그 이제 형님한테 하나, 아버지가 얘기한 장면.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죽기는 뭘 죽어요? 살아 있었는데.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왔으니 지금 이제 살았다. 왜? 지금부터 또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는 토끼였다가 그래야 되는데 뭐요? 잃어버렸다가 그런 거야. 내가 아차 잘못해가지고 뭐요? 이 자식이 토끼인 게 아니라 뭐요? 내가 그냥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토끼인 죄의 책임. 뭘 누가 진다는 거요?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이 토끼였다가 돌아왔다면 그 토끼인 죄를 누구한테 물어야 돼? 아들한테 물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가 뭐예요? 다시 찾았대. 아버지가 다시 찾긴 뭘 찾아? 지가 걸어왔지. 왜?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전부 아버지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모든 죄 책임은 다 하나님이 지고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을 죽음을 책임지시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샀고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리모델링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과정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그 리모델링 과정에서 암 같은 것도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잘못은 누가 범했는데? 예, 인간이면 다윗이 범했고 사울이 범했고 바로가 범했지만 그리고 둘째 아들이 범했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한다?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이 자식을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이 자식을 잃어버렸어. 이 자식이 나가서 거지가 돼서 돌아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눈물 안 나요? 아, 참. 성경만큼 아름다운 책이 없다니까. 이런 사랑을 나타내 주는 책.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아, 내가 잃었다. 이 아들을 잃어버렸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이 말이야. 예.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예비 지식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있는 무시새끼들 이제 너희들은 죽는 줄 알아라.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소돔 고모라 얘기를 뭐요? 보실 수 있는 준비가 한 30%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나머지 60%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죠. 좀 더 맞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점점 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도 나중에 죽어요. 왜? 이제 이거, 이런 것도, 아, 바로가 워낙 나쁜 놈이니까, 그놈의 새끼, 어? 홍해 탁 들어왔을 때 요때다 하고 하나님이 홍해 물 갈랐던 걸 다 합쳐가지고 바로 죽여버렸다. 이제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로가 죽은 것도 해석을 다시 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의 사고와 성경의 하나님의 사고가 뭐예요?
너무너무 달라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얼마만큼 다르게? 얼마만큼 다르게?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얘기를 쓴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가 읽는 마음하고는 하늘을 땅 차이로 다르다. 기대하시라. 그래서 성경은 꼭 공부해야만 될 책이야. 박수. 예.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비 지식 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사울을 죽였을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을까? 다 같은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침내 이 소돔 고모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될 것입니다.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들은 켜질 것이고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꺼진 유전자들을 다시 켜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